자, 혜준 씨도 파악을 했습니다. 네. 바스는 언어학자들의 분야다. 그래서 나는 다른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다른 데에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. 예, 최대한 오늘은 예. 사실 제가 저번에 나오고 나서 아, 내가 좀 머리가 진짜 자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왜 이렇게 그때 같이 나오셨던 분이 성시경 형님이었는데 와. 진짜 또 그게 그래. 또 그 기억 나시잖아요. 좀 기억 그 기억 관련된 그 짤. 어떤 짤? 아, 왜 태연 짤이 너무 많아서. 무슨 짓 좋아하는 게 봐봐. 저는 완전 그거 하나인데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잊는다라고 하잖아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잊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때 이제 태연 씨 때문에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고 태연 씨 팬분들이 굉장히 메시지도 맞아. 많이 보내주셨어요. 태연도 저 열심도 하지 마라. 아, 그거를 여 방송에서 못 써요. 어머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죽이겠다 뭐 이런 정도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태연 씨 최고. 태연 씨 좋아요. 네, 그걸로. 당신을 죽이.